오늘 딥스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딥스 어떤 자세로 해야 어깨 안 다치고 아랫가슴 타겟으로 자극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입니다. 오늘은 딥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자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뒤로. 우차. B. 저는 이 자세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있고 다리가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밀리면서 어깨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올라서셨을 때 다리는 아래를 향하게 위치해주세요. 뒤로 빠지지 않게. 그냥 힘을 쭉 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등이 이렇게 말리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말리면은 흡사 어떤 자세냐면 푸쉬업 하는 자세예요. 푸쉬업. 그냥 푸쉬업 자세가 딥스 바에서 나오셔야 돼요. 등이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푸쉬업처럼.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푸쉬업 할 때 어깨에 부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딥스 바를 잡았다. 이렇게 밀어주시면 어깨에 전혀 무리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0개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이렇게 등 말잖아요? 이 배꼽 밑에 다리의 무게가 다 아래로 전달되면서 되게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보면. 정확한 자세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올라갔다. 먼저 일자죠? 그 상태 등을 말어. 다리는 계속 그냥 힘이 없어야 돼. 무릎 살짝 구부려도 돼. 그 상태에서 푸쉬업 하듯이 내려가. 푸쉬업 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푸쉬업 하듯이 내려가고 푸쉬업 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해보시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하는 자세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하는 딥스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 사진을 제가 옆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등이 동그랗게 말려있고 다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중량 딥스 있잖아요. 이렇게 벨트에다 메고 중량을 다는 무게. 이 중량 딥스를 하려면 꼭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량이 이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중량 딥스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 뒤로 간다. 무게가 중심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다리는 항상 아래쪽으로 일자로 떨구는 식으로 하시고 등은 약간 둥글게 말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근데 느낌은 푸쉬업 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푸쉬업 하는 느낌. 포인트는 푸쉬업 자세가 딥스바에서 꼭 나오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로 올려서 등 말고 다리는 아래로 그냥 떨어지고 푸쉬업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고개를 바닥을 봐야 돼. 바닥을 봐야 둥글게 말려. 그렇기 때문에 시선 처리는 바닥. 그대로 푸쉬업 하듯이. 자, 보세요. 상체를 세웠을 때는 여기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바깥쪽. 근데 안쪽까지 오려면 숙여볼게요. 보이시나요? 안쪽까지 오는 거. 숙여볼게요. 숙여서 이렇게. 안쪽까지 진행이 돼요. 숙여서 이렇게. 숙여야 짜지는 형태로 이렇게 짜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상체 세우면 가운데까지 안 오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등을 말고 동그랗게 해야 이렇게 짜지고 모여지는 형태가 안쪽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